4세트 혼합복식 김종원 용현지대 아민칸 김보미 선수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DS샴푸 프라닥 히어로즈의 성공으로 4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DS샴푸 프라닥 성공으로 4세트 출발합니다. 김종원 선수의 초구 공략. 네, 두께는 일단 좋았어요. 네. 네, 바로 이 모양이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빨간 공이 이제 흰 공에 오른쪽으로 지금 저는 이게 빠져나가면서 키스를 피해내는 게 가장 좋은 두께죠. 이어서 용현지 선수가 공격을 하겠는데요. 아, 지금 돌리질 못했죠. 네. 뒤돌리기 대회전을 구사했는데 거꾸로 지금 단쿠션에 먼저 맞았습니다. 한 점을 추가하면서 물러났습니다. 네. 참 저렇게 실수를 해도 저렇게 네. 웃을 수 있다. 저 여유입니다, 저건. 그렇습니다. 팀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아민칸 선수의 공격인데요. 1점. 이어서 김보미.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4세트 스카치 더블은 또 남녀 선수가 번갈아서 공격을 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선수의 뭐 일방적 독주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독주가 두 선수가 하나가 됐을 때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원뱅크 넣어치기 선택하네요. 뱅크샷 시도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회전이 안 주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기어로즈의 김종원. 역시나 양팀 모두 4세트 첫 이닝 한 점씩을 추가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샷을 준비하죠. 아, 지금은 굿샷입니다. 네. 멋진 샷 만들어내고 있는 김종원이고요. 얇은 두께에다가 빠른 속도를 넣기 때문에 3쿠션 맞고 빠지면 4쿠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단 성질을 네, 잘 꺼내든 거죠. 네. 잘 쳤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야 하는 용현지. 네, 지금 나쁘지 않죠? 아, 좀 두껍게 밀렸어요. 지금 두께가 안 맞았습니다. 네. 원하는 두께보다는 한참 두껍게 맞은 거죠. 이어서 마민캄 선수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정확하게 지금 뭐 붙어 있는 그 노란 공 바로 옆에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요. 떨어뜨렸습니다. 야, 놀라운 감각이죠. 지금 이런 건 뭐 하는 수 없이 쳤는데 네. 이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이 치기가 좋아서 친 공은 아니거든요. 네. 얇은 면을 노리죠. 뒤돌리기? 아, 제대로 공을 두께를 제대로 맞춘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이것도 두껍네요.
사실 이건 단에서 장으로 이렇게 갈 때 저 각이 오른쪽으로 많이 좀 회전을 많이 받는 거죠 지금. 네. 김종원 선수의 3이닝 빗겨치기인데요. 빠질 데가 없습니다. 네, 빗겨지 않습니다. 재밌는 흐름이죠. 지금 김종원 선수가 1점 치면은 이제 용윤희 선수에서 흐름이 끊기고, 네. 마미캄 선수가 1점을 치면 김보미 선수에서 흐름이 끊기는, 네, 그런 양 팀의 흐름이 같아요 지금. 네, 양 팀의 흐름이 지금 4세트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용현지 선수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공은 뭐 옆돌리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빠른 속도로 플러스 투 시스템으로, 플러스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여기 키스부터 빼야 됩니다, 이건. 얇게 쳐서 이 어려운 키스를 빼냈는데, 네. 득점이 안 되는 거예요. 용현지 선수로서는 참 아쉬운, 네. 장면이었고요. 키스를 얇게 잘 빼냈어요. 빼내면서 지금 여기서 내공의 각을 조금 더 짧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안 된 거죠. 타임아웃. NH농협카드 역시 3이닝에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뱅크샷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단장, 장으로 맞고 이제 노란 공 왼쪽을 맞추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3뱅크 이후에 빨간 공 비껴치기죠. 아주 고차원의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 살짝 빗나가네요. 무회전으로 이제 각을 잡아서 무회전 시스템을 이제 구사해 봤는데 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예, 그런 배치죠. 당점이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갔다. 그럼 오른쪽 면을 맞추겠다라는 거죠. 김종원의 공격. 좋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두께를 뭐 정확하게 맞춰주는데요, 김종원 선수. 네. 또 팀의 주장으로서, 네.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아, 이 공이 너무 얇아서 그냥 지나가네요. 네. 용현지 선수 4이닝까지 아직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략이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짧게 갈 수 있느냐. 회전을 약간 더 줄이면 됩니다. 아니면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치는 건데,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치는 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키스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아, 김보미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네. 김보미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저는 이 그린포스에는 지금 마민캄 선수가 새롭게 영입된 그 전력보다 김보미 선수가 지금 들어간 전력이 전체 팀 전력에 더, 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신규 영입이 된 선수인데. 네.
일곱이 이렇게 함께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뭐 개인 투어에서도 아직 이제 우승은 없지만 김범희 선수도 그냥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꾸준하게 경기를 즐기다 보면 언젠가 우승을 하죠. 여기서 키스는 이 키스는 예선은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다시 TS 샴푸 프라다 키어로즈의 공격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 부드럽습니다. 옆돌리기. 부드러워요. 네, 굿샷이에요. 아, 네, 좋습니다. 김승환 선수가 4세트에 네. 대단히 멋진 샷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런 끌어치기를 저렇게 부드럽게 한다라는 건 큐끝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예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습에 의한 그 섬세함, 예민함이거든요. 네. 네, 용인지 선수가 드디어 네 화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께와 회전량의 조합이 정확하게 일치했죠. 크게 한숨을 내주는 것 같아요. 마음에 짐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스카치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나 때문에 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팀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팀 분위기를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 그런 점들이 팀 리그에서 가장 네.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뭐 확실히 7세트 경기가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팀전의 그 면모를 더 갖추게 됐거든요. 네. 시작. 그럼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TS 샴푸 프라다의 그 팀 분위기 지난해에 이어서 올 시즌도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또 김종원 선수가 그 팀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 네. 주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참 많겠죠. 비껴치기 시도해봤는데요. 네, 정확하게 지금 마지막 포쿠션째 떨어졌느냐. 네. 약간 짧군요. 두 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6-4. 참 이공. 이 두께만을 회전량이 찾아내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치는 선수들도 저는 오차를 내거든요. 마민캄 선수의 비껴치기 대회전인데요. 빨간 공 길을 내줄 것 같죠? 네, 들어갔습니다. 세 개의 세트가 뭐 일방적으로 끝나는 세트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번째 세트도 그런 분위기네요. 네. 모든 세트가 다 치열하고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아, 이게 네. 연속 득점을 만들어 냅니다. 백샷이에요. 아주 효과적인 네, 그런 샷이죠.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리드를 잡아나가게 되는 NH농협 카드. 확실하게 이제 쿠션, 당구대 바닥과 쿠션의 그 색깔이 약간 이제 다르잖아요. 네. 확실히 보기에 좀 편안한 맛이 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인데요. 여기서도 빨간 공 방해 또 없죠? 네. 이렇게 성공을 시키면서 4세트 어느덧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마미카노 저 위에 있는 공을 왼쪽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서 대회전을 돌렸어요. 네. 마지막 한 점을 김보미 선수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앞돌리기 지금 포쿠션 라인인데요. 아, 여기서 일목적구가 사고를 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봅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이 김종원, 용현지 선수는 좀 서운했겠죠?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 지금은 원뱅크를 지금 좀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네. 벽을 타고 쭉 내려가면은 네, 충분히 있는 길입니다, 지금. 아, 너무 얇게 태웠어요. 뱅크샷. 네.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앞돌리기, 기존의 선택은 다 앞돌리기 길게거든요. 그러나 지금 2점이라는 거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확률 다 따져봤을 때 원뱅크가 앞돌리기보다 선택해서 뭐 후순위에 갈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뒤돌리기 섬세하게 시도해봤는데 네,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네. 참 오늘 모든 세트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한 점을 마무리하는 네, 게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한 점, 그걸 이제 보통 클럽에서는 그걸 이제 돗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돗대가 남았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돼서 네, 히도츠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나오면 그 긴장감은 더 배가 되죠. 그렇죠. 그 재미로 치는 것 같아요. 김종원 선수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히어로즈의 주장다운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양 팀의 점수차 단 한 점인데요. TS 샴푸 프라다 이번 세트를 가져가기까지는 단 두 점 남아 있습니다. 아, 두께를 못 맞춰내네요. 네. 장쿠션에 먼저 맞춰야 되는데, 단쿠션에 먼저 맞았습니다. 아, 이럴 때 원하는 두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보미 선수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고요. 아, 각을 길게 잘 늘어뜨렸습니다. 네. 네. 아, 들어갔습니다. 역시 마민캄 김보미 선수의 호흡이 더 좋았던 이번 4세트 혼합복식이었죠. 네. 그리고 1년간이나 이 한 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그 주문이 박건이 하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그런 세트였습니다. 네, 올 시즌 신규 영입한 두 선수가 이렇게 큰 활약을 해주면서 4세트까지 NH농협카드 그린포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